일단 멤버는 오늘 영호가 원래 나오기로 했었는데 영호가 이게 리마스터 오늘 처음 한다 해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일단 영호는 빠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호선 씨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용태 형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아파가지고 휴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자리에 이제 윤철이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대참사가 아니라 그래도 또 잘하는 게이머들 많이 나오니까 그쵸? 참사죠. 아니 난 태경이 형 절대 리마스터 안 할 줄 알고 태경이 형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태경이 형 리마스터 하고 있네. 아 그럼 태경이 형이라도 말할 걸 그랬다. 왜 안 물어봤어요? 아니 태경이 형 방송 쉬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좀 약간 물어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태경이 형 방 못 봤어요? 왜? 600석 대 600. 아 진짜로? 방금 쉬겠어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그 뭐야 윤종이가 해설 같이 도와줄 거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근데 택신 넣으라고 하는데 택신 넣으면 누구 빼줘요? 예, 뺄 사람이 없어요. 일단 멤버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홍구, 조일장, 김정우 저그라인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리니지 항제 김윤중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떠오르는 토스 장윤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이용호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 뭐 술 제일 잘 드시는 이제 최호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현 이렇게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홍구를 왜 빼냐고. 홍구 빼면 안 되지. 홍구가 존나 여기서 제일 그건데. 영호랑 태경이 넣자고요 10강으로. 근데 왜 우승 3000개예요? 아 맞다 우승 5000개야 아니다 우승 5000개 우승 5000개고 준우승 1000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9시니까 뭐 거창하게 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옥저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맵은 8강은 다 서킷으로 하고 그 다음에 4강은 투혼 다 단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다 단판으로 이루어지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8강 대진표 상대 뭐 거창하게 뭐 이제 뭐 지목을 하고 뭐 조지명식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제일 간단한 예 사다리 타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결승 3판 2선? 결승은 3판 2선이지. 결승은 3판 2선. 가자. 자 그럼 여기다가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4강도 여러분들 사다리입니다. 4강도 사다리. 섭외 왜 이렇게 했냐고요? 왜요? 섭외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섭외 괜찮.. 누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섭외 다 괜찮은데? 태경이 형이 내 대회 물어봤다고? 아 씨발 날 채워서 빼요. 날 채워서 빼. 요섭 나가! 빨리 빼요 빼. 빨리 전화해봐. 빨리! 아.. 아니야. 아, 이게 어쩔 수 없어. 10강을 해라. 아니야. 아니, 태경이 안 할걸? 왜냐면, 영호랑 태경이 같은 경우에는 적응 안 된 거는 바로 안 한다고, 네. 아 그래 일단 뭐 물어나 보자. 물어본다고요? 누구 팬데요? 아 진짜 솔직히 속마음으로. 어? 종종만 말해줘요. 태란. 장난이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A1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B2 C1 C2 그 다음에 D1 D2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세요. 바로 말씀해주세요. 도재우 그 다음에 홍구 김윤중 김정우 최호선 장윤철 선수분들은 채널 와꾸로 와주시면 됩니다. 장윤철 김성현 조일장 오케이 가자. 야 아니 멤버 존나 쎄. 괜찮아. 갑니다. 자 일단 A1부터 갈게요. 아 오. 오. 좋았어. 자 일단 A1
K1 도재우. 그 다음에 B1 갑니다. B1 갈게요. 오호, 좋아, 좋아. 오케이, 다행이다, 씨발. 홍구랑 도재욱이랑 붙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케이. B1 홍구. 그리고 C1. 오케이. 윤철이, C1 윤철이. C1 장윤철. C1 장윤철. D1. 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D1 김성현. 아, 제발 도재욱, 제발 김정우 만나지 마라, 진짜. 아, 제발. 제발 도재욱, 김정우 만나지 마라, 부탁한다. A2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와, 씨발! 아, 잘해요. 아, 씨. 아,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들, 8강 첫 경기부터 대박입니다. 도재욱 vs. 김정우, 그 다음에 B2, 홍구. 제발 조일장만 안 만나면 된다. 조일장만 안 만나면 된다. 제발 조일장만 안 만나면 된다. 오, 홍구 vs 최우선. 홍구 vs 최우선. 그리고 장윤철 가볼게요. 오케이, 장윤철 vs 김윤중. 그러면 김성현 vs 조일장. 와, 일단 종족 이거 나눠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게 나눠줬거든요. 일단은 개막전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결승급인데, 도재욱 vs 김정우부터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옵저모 원하시는 BJ분들이 있으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옵저모 원하시는 BJ 있으면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일단 도재욱 김정우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옵점 내 자리 아니에요? 응, 네 분만. 네 분만. 선착순? 선착순. 가자. 아이, 근데 여러분들 옵은 뭐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뭐 이게 뭐 정식 대회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김정우 vs 도재욱 바로 서킷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옵 줬다가 괜찮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왜? 옵 줬는데 그 방이 더 많은 거? 시청자?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형이 가자. 형이 돈? 아이, 그래도 야, 니가 열로 와, 마이크. 니가 니가 열로 와. 밑에 삐지지나 봐요. 안 삐지지, 안 삐지지. 텐션 다 떨어져가지고. 들어와. 9091로 들어오면 돼요. 예. 네. 이걸 그게 다. 뭘? 아, 채팅창을. 철구형 옷 본다고? 그건 안 돼요, 예.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저거 왔다. 야, 이거 정우형이야? 아니, 근데 첫 경기부터 이게 대박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김정우 씨 솔직히 말해서 어떤가요? 예. 요새, 예. 토스전 존나 잘해. 얼마나 잘하는데요? 80%? 진짜로? 네. 와, 승률 80%? 거의 75%인가? 75%? 네. 와, 개오지네. 그러면은 진짜 농담 안 하고 김정우가 제일 뭐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저그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 정우 형이 제일 잘한다. 정우 형이 제일 잘한다.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방 안 보이는 건 좀 기다려야 돼. 이게 갑자기 방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 잠시만요. 그거 말해줘야죠, 맵도 형. 응, 맵 다 서킷. 아, 다 말해줬어요? 다 서킷? 응. 왜? 결승도 세 판 다 서킷? 아니, 아니. 결승은 투온, 불투온 서킷. 4강은? 4강은 투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지. 야, 근데 마지막 맵 불톤보다는 다른 거 할까? 왜요? 괜찮지. 불톤 괜찮지. 불톤 괜찮죠. 어, 오케이. 자, 일단은 홍구 옷 보고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들. 예. 캠하면 안 깨지는데? 어. 아, 근데 여러분들 10맵하고 이러면은, 예, 별로라가지고, 10맵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10맵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는 맵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10맵은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몰라요. 예. 잠시만요. 어, 신기하다, 이거. 10맵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 아니, 너 10맵 알아? 전 안 해도 알아요. 아, 진짜로. 딱 보면 알죠. 자, 일단은 도재욱 선수가 지금 재접속 중이니까 도재욱 선수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재욱 선수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자면 요즘에 이제 어떻게 선수들께서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예. 네, 한번 볼게요. 이 이에로 순위가 정말 진짜 순위거든요. 보시면은 김정우 2등이네요. 예. 68%로 김정우 2등이고 프로토스 상대로 80%. 와. 그리고 저그전은 뭐 7판밖에 안 했기 때문에 57%고요. 그다음에 테라한전이 62%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도재욱 선수. 그의 맞붙는 도재욱 선수 20이고 딱 22. 승률 50%? 뭐야 왜 이렇게 떨어졌어? 찾기 힘드네, 저. 잠시만. 저그전 45%.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 나오는 이몽규. 이몽규 3등. 와, 이 새끼 존나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하냐, 이몽규? 요새 잘하죠, 우리도. 와. 그에 반해서 이제 정윤종, 제 옆에 있는 정윤종. 여기 6등에 있습니다. 6등에. 6등 해도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존나 잘하는 거지. 진짜? 아니, 근데 승률이 미쳤네, 니가. 68%네, 토란전. 그다음에 저그전 아, 토스전 69%고. 와, 근데 영어 이거 승률 실화냐 이거? 얘는 미친놈이죠. 재욱이 형님 지금 재적성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 나오는 선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정우고요. 그 다음 아 오늘 나온 사람 이렇게네. 2, 3, 4 그 다음에 10, 11위 최호선 형도 존나 잘하고 막. 호선 형도 잘해. 어. 테랑 거의 3, 4번째예요. 아, 진짜로? 그 정도야? 5번? 어. 아, 잘해 하여튼 잘해. 저 순위 있냐고요? 나 순 있을걸요 형도? 어, 나 순위 있나? 있지 무조건. 아 뭐야 어, 저형 왜 썼어? 왜? 공진아 왜 전화했어? 아 아니야 나중에 톡을 알려줄게. 없네 형. 어, 나 왜 없지? 아, 이거 컨트롤 F로 찾아봐요. 없네. 아니 무슨 뭐 짭제동 있고 뭐 다 있는데 형 왜 없어? 아니 잠시만. 어 나 왜 없지? 여기, 저 위에서 봐봐요. 뭐? BJ 전적. 그래서 형 없어 여기? 여기 사진에? 아니 형 여기 형 없냐고요? 이 사진에. 아니 근데 이거 기뉴다 이 뒷배경 내 왜 내 집이냐 짜증나게. 어? 여기 어 여기 있네. 어 있네. 어? 뭐야? 괜찮네. 어 뭐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한 사람 내 봐봐. 아 근데 뭐 형도 뭐 잘하는 그건 아니니까. 아니 기준아 안기호 나도현님 이성훈 강민. 나도 아 기준아 상대로 75%다. 기준아 상대로 75%. 어 잠시만요. 어 들어왔네요. 어, 네.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마스터 첫 번째 세계 최초 대회. 아니 어. 세계 최초 했다. 아 아니다. 세계 두 번째 최초 대회. 아 세계 두 번째 대회. 세계 두 번째 대회. 개기어 맞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아, 한 번씩 한번 부탁 좀 드리겠고요. 세계 두 번째 대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주 두 번째. 우주 두 번째. 예.
야. 좋아. 이제 자막도 필요 없어. 어. 따로 안. 자막을 쓸 필요가 없어. 자막을 쓸 필요가 없어. 자, 보시면은 이게 김정우 선수고요. 예. 온라인 최초 대회입니다. 온라인 최초도. 아, 그러네. 온라인 최초 대회. 부산 최초 아니에요. 왜냐면 해운대에서 했기 때문에 부산 두 번째 대회, 부산 대 두 번째 대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재욱 선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맵은 일단은 서킷 브레이커고요. 저희가 여기 6시 쪽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이거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딱 여기에 딱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작나요? 오케이. 조금만 올려 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여기들? 예. 오케이. 색깔도 바꿔 드리고. 와, 이쁘다. 도스. 아, 근데 야, 이게 횡단을 보졌다. 맞지? 야, 엄청 예뻐졌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저버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APM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돈, 이게 가스 이거니까. 예. 흰 네모 뭐냐고? 아, 이거 전자기를 꺼드릴게요. 오케이, 됐죠? 예. 자, 일단은 9 발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원게이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예. 이러면은 저거가 원래 원게이트한테는 네. 약간 막차 쓰면 저거 많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좀 봐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조금 봐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이게 9 발업을 하면은 그냥 완전히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토스도 네. 서치가 지금 두 번째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서치가 뭐 원샷으로 바로 들킨 것도 아니고 좀 봐야 돼요 이거. 자자자 큰 네모 테두리 없어졌죠 형님들? 없어졌죠? 괜찮죠? 큰 네모 테두리 없어졌죠 형님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문이 리마스터에서 좋은 게 여기 미니맵에 이거 파란색 창 주황색 창 있잖아요. 그러네요. 각각 선수의 시야예요. 선수들이 지금 어딜 보는지가 나와요. 진짜요? 네. 우리가 보는 건 하얀색이고 하얀색 테두리고 선수들은 다 주황색 파란색. 이야 대박이네. 그래서 이게 자 일단은 도재욱 선수가 일단 구발업인 건 모르고 일단 구드론인 것만 확인을 했어요. 구드론이 많은데 거의 네. 구발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구드론은 많이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도재욱 선수가 보고 있는 화면은 여기네요. 그쵸. 여기에서 여기로 옮겼다가 여기로 옮겼다가 이런 상태인데 자 일단 저글링 가는 거 토스는 이거 프로브 한 3마리 정도 나와야 돼요. 한 3, 4마리 정도 나오고 캐논 지어질 때까지는 입구를 무조건 막아야 돼요. 이거 저글링 난입되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토스가.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곧 있으면 발업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네. 잘 막아야 되는데 프로그 4개 나왔는데 여기서 뭐 게이트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프로그가 많이 잡히거나 이런 상황은 없어요. 자, 여기서 진짜 큰 싸움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추가 저글링이 여기 온 게 아니라 도재욱! 이거는 진짜 아 왜냐면 이게 발업이 돼 있어가지고 봐봐 또 본진에 또 캐논 박아야 돼요. 근데 저거는 여기서 이제 팔링만 찍고 서치프로브 그 후속 저글링 두기로 붙고 아 여러분들 깨지시는 분들은 일반화제도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도재욱이 요즘 좀 많이 힘들거든요. 친한 형이라서 그런데 그래도 이건 다행인데 아니 근데 여기 캐논도 완성이 곧 있으면 되고 여기도 완성이 됐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게 잘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원래 그 저 본진에 있는 지을 돈으로 지금 넥서스가 펴졌는데 아직 넥서스 완성 안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김정우가 구발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라서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도재욱이라면? 아니죠. 이미 아니 넥서스도 못 폈잖아요. 지금 3회치가 펴졌는데 프로그도 지금 안 잡힌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배각이어가지고 네. 되게 멀어요. 질러풋이 늦게 가봤자 저걸 다 뜯거든요. 와 이거 또 1질러 또 일단 1질러 갔긴 갔어요. 네. 네 이게 링발업이 돼 있어가지고 와 그리고 또 레어 차 레어도 벌써 가고 있고 자 그래도 도재욱 여기서 피해 조금만 주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재욱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편파는 아닙니다. 편파는 아닌데 네. 왜냐면 또 토스들은 토스를 굉장히 응원하잖아요. 근데 피해도 네. 지금 또 못 주고 있고 지금 중요한 게 질러 지금 나가는 게 만약에 이게 또 쉽게 잡혀버리면 네네네 저글링 또 많이 찍어놓으면 두 번째 캐논 또 빨리 그래도 이거 3질러 못 봤어요? 못 봤네. 3질러 못 봤고 이거 지금 4저글링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피해 준다면 아까 전에 본 초반의 피해 다 이득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잘해야 돼요.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도재욱은 여기서 아 근데 이거 김정우가 안 싸워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네. 후속 나오는 링으로 쌈싸먹기 당하거든요. 야, 아니 김정우가 진짜 침착하네요. 네. 김정우가 지금 침착하게 정말 잘해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라바에서 저글링이 다 나오면 이게 쌈싸먹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드론 다 찍으면 할 게 없거든요. 네. 야, 소수 싸움 할 때 한번 줌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수 싸움 할 때, 예. 네. 아,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컨트롤을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 다 이제 여러 군데 다 때렸거든요. 예. 네. 여러 군데 다 때렸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저글링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또 저글링 막으려면은 아마, 캐논 하나 더 지어야 되겠습니까? 네, 다운 손해고 오버로드로 지금 질러 나가는 것도 다 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링으로 지금 딱 다 펼쳐가지고 질러 위치 찾고 있잖아요. 야, 지금 위 링 펼치는 거. 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와, 링이 지금 딱 맵에 사방팔방으로 지금 다 펼쳐져 있거든요. 예. 네. 와, 저걸 링 진짜 작게 보인다. 와, 이게 이제 인공위성샷입니다. 인공위성샷. 지금 보시면은 인공위성샷. 와, 이렇게 보면은 오버로드 빠지는 것도 다 보이고, 예. 네. 지금 이런 상태고. 지리는데? 자, 여기 질러 한 마리 예, 뛰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저글링이 뭐 가봤자 뭐 피해를 줄 수가 없거든요. 피해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질럿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저글링이 발업이 돼 있어가지고 예, 뭐 그렇게 큰 피해는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파이어 타이밍 어느 정도 되죠? 스파이어 타이밍은 이제 곧 있으면 완성 예, 또 완성이 되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게요. 지금 너무 불리한 상황.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거 막힌 것 같은데요. 이게 드론을 한 두 개 정도 잡아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 근데 절대 안 잡혀요, 저거. 아, 그렇습니까? 네. 와, 역시. 와, 씨. 절대 안 잡힌다. 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전에 거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겁니다. 아. 자, 일단. 이거는 뭐 거의 그거죠? 예전 스타, 예전 스타.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지, 여자친구의 화장 지우는 거. 아! 씨발 너 봄이 뒷싸움이야. 아니 근데 이 새끼 어제 씨발 아, 봄이 생얼 봐가지고 와 봄이 뒷싸우는 거 봐. 아 왜 이렇게 피의식이야. 와 나 어이가 없네. 화장 야 근데 오지는 게 이게 진짜로 이 리마스터 되고 나서 못 보겠다. 어 아 진짜 리마스터 되고 나서 전에 거는 못 보겠다.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보냐 이거. 그쵸. 옵저 근데 이거 옵저 보는 사람은 진짜 어. 못 봐요. 아, 게임하는 못 보겠다, 사람은 그러려니 해도 어.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거? 자 일단은 지금 스커지가 나온 상태고 이거는 뭐 지금 딱 봤을 때 저그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아 저그가 진짜 편해요. 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점 삼가스가 아니라 미네랄 멀티라는 점. 네. 이거를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이게 기본이에요 요새는. 요새는 네. 막 세시 멀티나 뭐 탈스타팅의 가스 멀티를 욕심내는 것보다 그냥 가까이 있는 멀티를 먹으면서 썬큰을 많이 안 짓고 그 자원을 그러니까 수비 동선이 가까우니까 썬큰을 많이 안 지어도 돼요. 그 자원을 폭발시켜서 히드라를 많이 찍어서 센터를 잡거나 뭐 시야구 같은 거를 편하게 하잖아요. 센터를 잡으면 네네네. 그러면서 6시 멀티를 빨리 피면 가스 수급은 어차피 되니까. 아니 근데 이거 히드라 이거 건물 좀 약간 코끼리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니 저만 느끼나요?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코끼리 입처럼 생겼어. 어. 아니 이거 한번 눌러볼게.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영어 글자. 아니 영어 못 읽어서 이거 눌렀다가는. 아니 눌렀다가 뭐 이상한 거 튕기고 이러면 존나 대참사 일어날 것 같아서 못 눌리겠다. 아 제가 어. 제가 아까 아침 눌러봤는데 나 까먹었다. 근데 뭐 튕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눌러봐요. 뭐. 아. 아. 자 일단은 예 질럿들이 지금 공발업 질럿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토스도 무리할 수가 없는 게 이 질럿 꼴면 완전 게임. 와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공발업 질럿 왔는데 앞마당 쪽에 병력 보세요. 예 앞마당 쪽에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바로 빼줘야죠. 그리고 세 번째 멀티에도 지금 히드라가 굉장히 많아서 자 일단 싸우는데 이거 도재욱 선수 공일업 믿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가 저그가 잘못 싸운 건가요? 공일업 믿고 싸웠어요. 이 정도는 예. 뭐. 야 이러면서 아니 도재욱이 초반에 굉장히 불리했는데 또 커세어도 다 모았고 공일업된 커세어도 예 그래도 좀 조금씩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6시 멀티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치솟시키면 야 이거 치솟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크템플러 공격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아, 뭐 파리가 심했다. 치솟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오버로드 아 속업이 됐네요. 예
오, 그래도? 어, 야, 어! 아, 어! 도재욱! 야, 씨. 야, 도재욱 지렸네요. 이거 6시는 취소시킨 게 아니라 파괴를 시켰습니다. 예. 파괴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김정우가 좀 약간 야만어시성 좀 빡쳐가지고 지금 히드라가 오는데 안마당 벌써 근데 4킬로 그렇죠. 하다가 템플러 두 마리 이거 하이 템플러 두 마리 있기 때문에 이거 막기만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6시 이제서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정우형도 이거 들이대진 않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들이대기보다는 그냥 이제 드론 충원하는 그런 타이밍을 보려고 히드라 압박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학대랑 줌은 조금씩 전투할 때만 하는 거니까 예. 그 따를 때는 학대랑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게이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드라곤 4호까지 돌리고 있는데 좀 천천히 나가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무리해가지고 히드라의 트리플을 못 먹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드라곤 4호는 지금 8게이트까지 늘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보시면 어 그러네요. 자원이 남아서 그래요. 트리플은 못 먹고 자원 공격이 딸려서 자자자 이거 하이테플러 스톰 쓰러 가는 건데 이거 너무 아쉽네요. 예, 스톰을 여기다 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좀 낭비하고 톤 잡히면, 이러면. 진짜 불리한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이템블로 두 마리 잡혔는데, 예. 다 스톰을 썼기 때문에 세 마리 잡은 효과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효과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수를 보면은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보시면은 토스랑 저그랑 인구수가 한 20-30 정도 차이가 나야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인구수가 뭐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네. 트리플이 너분이죠. 트리플이 이제서야 먹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완성. 와 그리고 하이브가 너무 빠른 게 이게 진짜 압박이네요. 개인하면 빠진다고? 센터 개인하면 빠진다고요? 아닐 텐데. 개인 시야가 보일걸요? 시야는 보일 이거 근데 업점은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저그가 하이브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득 안 봐도 돼요, 지금 여기서.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리마스터를 플레이 해보면서 지금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럴커가 너무 적응이 안 되거든요? 네. 구멍이 너무 커요? 닉네임하고 우클릭을 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개인 화면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시야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우클릭 하면 두 번 해봐요. 그럼 두 번. 아니, 적은 걸로. 안 되나? 개인 화면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스타트에 있거든요. 아, 진짜로? 되네. 되네. 봐봐. 스타트에 있다니까. 근데 존나 어지러운데? 근데 이거 왜 봐요? 이거 보실 분들은 정우영 방 가서 보세요. 개인화면 왜 봐? 우리는 옷 보려고 하는 건데. 가끔 보면 되죠, 가끔. 가끔. 상황에 따라. 오케이. 그렇게 가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되죠. 윤정이가 존나 시원시원해서 좋아, 진짜. 윤정이는 눈치 안 보거든. 시청자 눈치 안 보거든. 나는 시청자 눈치 존나 보는데, 윤정이는 그런 거 없거든. 근데 구멍이 크긴 하다. 근데 구멍이 존나 커. 아니, 존나 짜증나, 진짜로. 구멍이. 아니, 럴코 구멍이 너무 커. 그리고 존나 징그러워. 그래도 한 마? 근데 일로 가는 거는 결국 손해인 게. 그렇죠. 뒤에 있잖아요. 히드라에 지금 스톰 못 쏴. 야, 스톰 일단은 들어가는데 스톰이 이게 하이테플러가 두 마리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네. 여기서 그러니까 스톰만 쏘고. 서킷이 진짜 답답한 게 봐봐. 네네. 여기 8시 좁죠? 크게 해봐요. 네. 봐봐, 여기 8시 좁죠? 네. 여기는 여건덕이죠? 네. 여기는 다리가 두 개죠? 네. 그래서 이게 토스가 소모전을 못해요. 소모전할 공간이 없어. 그럼 네가 적을 하세요, 그러면. 짝제 저한테 줬으면서. 아니가 아니라 맵이 진짜 좀 약간 너무 좀 불리하다 그거지. 약간 소모전을 해야 돼 지금 이 타이밍에.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지금 딱 도재욱이 솔직히 말해서 8게이트에서 굉장히 뽕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멀티 좀 포기하고 간 거라서 어떻게든 뚫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토스의 개념은 뭐냐면 네. 저그의 디파가 뜨기 전에 저그의 가스윤이 히드라나 러퍼를 플라템으로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리마스터 되고 나서 더 뚫기 싫게 돼 있어요. 아니 보면은 럴크 두 마리 있는 것 같아. 겹쳐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뚫습니까 진짜로. 아니 럴크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뚫기가 싫어요 이거는. 그리고 럴크 겹친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막 한 4개 겹친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벌써 하이브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 아칸이 존나 멋있어.
포스는 귀한 삼을 거. 아칸이 개멋있다는 점. 근데 아칸이 멋있어지더라도 이게 중요한 건 공격력이 세진 건 아니거든요. 네. 공격력이 세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제욱은 네 번째 멀티를 아예 안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뚫겠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 뚫어야 되는데 지금 럴크, 럴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둘이 쓰면 저글링이 또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도 돼요. 네. 아, 근데 도제욱이. 아, 옵저버 터졌어, 옵저버에다가 스톰을 썼고요. 예. 네. 버프는 주적도 많을 거야. 안마당이나 버프가 다 나눠놨는데. 그래도 도제욱. 진짜 일단 힘으로 진짜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거는 못 뚫는 게 템이 없어요. 템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이거 럴커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럴커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우재호 지금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뚫으려고 하는 것. 아, 강구. 이거는 진짜 공결이에요. 이거는 진짜 와. 누가 이게만 싫어진지. 이거는 진짜 게임을 진짜 하기 싫겠네요. 예, 이러면서 또 추가 멀티까지 또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우에 딱 9시랑 12시 저글링 두면서 추가 멀티 없다는 걸 아니까 무조건 그냥 수비만 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김정우가 어떻게 보면 프로토스의 제약입니다. 제약. 예. 와, 지금 오는 거 보세요, 럴커. 그리고 디파일러까지 또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도적 경력은 많거든요? 아, 근데, 이거 근데 스톰이 없어서 스톰이 없고. 진짜 너무 잘하네요. 와, 아니 근데 제가 좀 약간 토스 입장에서 리마스터 조금 아쉬운 점, 스톰 뿌렸을 때 좀 더 멋있어졌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게 첫 경기 김정호 대 도제욱인데 두 번째 경기도 정말 빅매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진짜 떠오르고 있는 토스 대 적, 아 테란 대 적 아니겠습니까? 최호선 대 홍군데 이 그 경기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서야 네 번째 멀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아니고, 왜냐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게 김태경이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가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예, 다 막히고 나서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이렇게 되면은 저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스톤을 한번 던져본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제욱이 괜찮은 점 컷에. 아, 근데 또 이게 또 예, 피를 뿌리네. 야, 지금 피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조이짱은 그냥 피 뿌리면서 여기 멀티. 아, 김정우는 예, 피 뿌리면서 싸워도 되거든요. 피만 뿌리면 돼요. 그렇죠. 가만히. 근데 김정우 경력을 버렸어요. 그리고 김정우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공방 1업식이에요. 근데 도제욱은 그에 반면에 토스가 3업이거든요. 자, 이거 덮친다. 와! 야, 사방팔방에서. 뭐야? 와, 사방팔방에서 일단 덮쳤긴 했는데. 아, 근데 스톰이 없네. 야, 스톰이 없어가지고. 근데 뭔가 주마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뭐 준프니까? 준프니까. 왜? 괜찮은데? 와, 지지 나오면서. 와, 도제욱이 김정우에게. 예. 솔직히 말해서 압도적으로 달려버렸네요. 예. 아,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예. 주민 조절 좀 잘해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제욱이 8강에서 예, 강타를 했고 김정우는 4강에 올라가 있고요. 다음 경기 홍구 대 최호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시간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요즘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즘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진짜 핫한 사람 두 명 아니겠습니까? 스타방에서 예, 스타방에서 제일 핫한 사람 두 명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옷 주말인 건 좋은데 많이 좋아요. 많이 불편하나요, 여러분들? 아, 근데 옷 주민 그거 새로 나왔으니까 한 번씩 해보는 거. 한 번씩 해보는 건데. 예. 새로 나왔어. 너무 이렇게 그 위성까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위성까지는 안 갈게요, 여러분들. 네.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예요. 하면서 좀 치고. 너무 위성까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모일 때 좀 살짝 풀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아이템을 안 사놔가지고 홍보를 게임시키고 주회동 참새 해임시키고 나는 김윤중 해임시키고
어, 무비가 됐다. 오케이, 무비가 됐지. 자, 일단 선수분들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네. 선수분들 바로 들어와 주시고. 어, 이거, 그, 새로운 아이템, 그거 뭐냐, 새로운. 공주나 말할 때, 맹결표에 맹결표 걸리지 마라. 아니, 근데 첫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그냥 무난히 거의 링 처음에 센카였을 때 거의 승부가 기울었죠. 아니, 근데 도재욱의 저기 그 뭐냐, 어, 경기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좀 곤란한 질문은 좀. 아,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또 친하니까. 예. 네. 또 친한 사이고 또 이제 또 정윤종 씨가 이제 팩트로 이렇게 조지니까. 예. 네. 질 때는 안 건드려줘. 친하지만.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지나야. 어, 그럼 그의 반면에 김정우의 경기력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 정우형은 뭐, 네. 진짜 무난했어요. 진짜 그냥 김정우. 오, 김정우 그 자체였다. 그냥.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김정우가 진짜 어떤 토스한테도 안 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전 진짜로. 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김정우랑 김태균이랑 요즘에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좀 요즘 잘 안 봐서. 태균이 형이 쉬어가지고 방송을 네네네네. 요새 많이 안 거의 안 했어요 요새. 태균이 형 그 공사 때문에 쉬었잖아요 한 달 정도. 아니 그래도 쉬었는데 경기력 다 돌아왔습니까? 모르죠 저는. 안 봐요 잘. 아니 근데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전 맨날 방송하죠. 아 진짜요? 네. 저 7월 달에 그거 뭐야 방송 시간 몇 시간이었는데요? 200시간 넘었어요. 와. 아, 근데 이거, 네. 200시간은 무조건 넘어요. 스타비제이들은 근데, 200시간은 무조건 다 넘어요, 웬만하면. 지금 태경이 형 디스하는 거예요? 아, 그 공사했잖아요. 아니. 형 몇 시간 했는데요? 저요? 저 2주 런, 아, 3주 런 해가지고. 아, 안 돼. 아, 나 런봉준 했지. 전 3주 런 해가지고, 예. 네. 거의 한 100시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형이랑 저희랑은 또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는 스타만 하면 되는데 형은 또 새로운 거 짜야 되고 하면 시간은 뭐 좀 더 적을 수는 있지. 봉준아 이번 주에 토요일에 부산 오는데 만나러 가도 되냐고? 아니 아니요 오지 마세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오지 마세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 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 오지 마세요. 예 아니 근데 그 뭐야 리마스터 플레이 하시면서 네. 지금 레더 몇 승 몇 패죠? 30승 2패. 아, 여자예요? 아, 오세요, 오세요. 예. 여자는 오세요. 아, 몰랐어요. 예. 여잔지 몰랐어요. 여자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 여자면 왜 돼요? 그럼 심 안 되겠냐? 아, 너가 만약에 집주인이야. 너 그러면 여자가 온다고 하는데 너 마다할 거야? 아,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니, 여자친구 있는 거랑은 다른 거지. 뭐가 달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괜찮으시다. 성격 활달하시고 좋으시다. 그럼 바로 이제 게스트 하면 되니까. 남자가 성격 활발하면 그러면 그냥 활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아 맞네 또 게스트 하면 또 다르지. 그래 어, 게스트 맞아. 그래. 자 일단 최호선 씨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최호선 씨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아니 근데 여성분들 와가지고 게스트 하면 인정했어. 진짜로? 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또 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이제 좀 약간 게스트 나오고 싶은 여성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예전에는 좀 많았었어. 예전에 이제 그 누구야 진짜 모든 스타 BJ들이 소개시켜 달라고 했었던 누구? 저 아 까먹었다. 봉 아 누구더라? 아 누구더라 형님들? 저기 있었는데 아 누구 아 계속 껐어요. 예. 네. 아니 숨짱이 아니라 그 아니. 아 복모띠 어 왜? 사진 좀 보여줘요. 너 복모띠 몰라? 몰라요 저. 아 진짜? 어 복모띠 그리고 좀 약간 아 복모띠가 어떤 건 그니까 얼굴 생긴 거 이런 거 둘째 치고 이 말하는 게 거의 좀 약간 아이유 같았어. 아 진짜로 여러분들 맞죠? 네. 좀 약간 말하는 게 좀 아이유 같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말투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봤을 때 좀 약간 아이유 같았어. 아이유가 아니라 아이유. 근데 이렇게 안 들어와요? 뭐라고? 그냥 빼죠. 아니 이 사람 그냥 빼죠. 아니 최우선 왜 안 들어와?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최우선 뭐예요 형님들? 술 먹나 또? 아니 잠시만요 최우선 뭐지? 최우선 제프팅 했다고요? 술 먹나?
제부팀이에요. 제부팀이죠. 와, 자 일단은 이런 말씀드리기만 한데 최우선 5분 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김태경 바꾸죠 최우선으로. 장난이고 예, 제프팅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제프팅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예, 야 잠시만 나 물 좀 줘. 네. 야 형 형 미담 좀 풀고 있어. 지존 마스터 누구지? 성현이. 아 성현이 들어왔네. 아 없잡아. 야 했어 미담. 뭐요? 미담. 형 미담. 미담 뭐야? 미담 없는데. 아니 뭐? 형 미담 형 미담 형 미담 이럴 때 있잖아. 야. 야 이럴 때 좀 약간 텀 있을 때 형 미담 이런 게 하고 좀 하면 좋아 진짜로. 있겠냐? 아 미담 뭐요? 아니 너랑 나랑 친하니까. 아 없어요. 괴담밖에 없어요. 아니 뭐 있어야지 하지. 아니 너 나랑 첫 만남 이런 거라든지. 야 호선이 형 PC방 컴이 막 갔다고? 어? 어? 잠시만요. 최호선 씨한테 전화 한번 해드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폰 좀 줘. 아니 최호선 씨 PC방 컴퓨터가 막 갔다고요? 아 이럴 수. 딱 잡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그 PC방 컴퓨터가 막 갔어요? 아프리카 막 갔어요. 아아 이럴수가. 씨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니 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진짜 어떡하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씨 어떡합니까 최우선씨. 저 대신 영웅 끼세요. 아야 알겠습니다.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열사다 열사. 아 형 장난이고 형 진짜 형 뭐 어떻게 됐는데? 아 네 이제 킬게. 어? 뭐라? 아 영웅 껴 태경이나 그러면. 아니야 장난이야 형 어떻게 됐는데? 아 킨대요 킨대. 아 형 튕겨가지고 다시 킬게. 아 어 켜. 아 씨 다시 물어봤을 아 다시 물어보지 않았었어야 됐네요. 다시 아니 근데 진짜 삐져요 진짜. 알아 그래서 알아. 호선이 형 존나 알지. 네, A형이랑 존나 삐지는 거. 아 여러분들 아 그런 거 없어요. 호선이 형 해서 좋고 네. 물.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제 호선이 형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홍구한테 물어보고. 홍구야 호선이 형 3경기부터 먼저 해도 돼? 홍구야 3경기부터 먼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들. 스무스하다. 왜냐면 이게 또 기다리고 이러면은 시청자분들 오케이. 근데 이 새끼가 좀 약간 황제 되고 나서 좀 건방져졌는데 이 새끼? 아니 나 이 형은 또 처음 들어보네. 아 근데 홍규는 한결같아요. 왜? 홍규는 원래 저랬어. 아 중심을 안 잃었어. 저런 모습 좋아. 오케이. 그러면 3경기 장윤철 대 김윤중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가봅시다. 여러분들 갑시다. 게임 속도. 아 이거 재밌겠다. 이거 이 또 푸푸전은 또 제 전문 해설이라서 김윤중 대 장윤철. 아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푸푸전 진짜 잘해. 아 진짜로 재밌겠다. 아 근데 리마스터로 옥저보니까 개꿀이다. 아니 보는 맛이 진짜 있다 맞지? 자 김윤중 하면 푸푸전. 솔직히 말해서 전 좀 약간 순위충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그 프로토스 다 합쳐가지고 장윤철 그리고 김윤중 푸푸전 순위 좀 매겨주시죠. 그걸 어떻게 매겨요? 여기서
아니, 스폰빵에 다 나와 있잖아요, 순위. 아니, 그래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좀 네. 약간 사람들은 네. 좀 약간 다들 주관적이잖아요. 자기 뇌리에 박힌 걸로 좀 약간 기억하기 때문에 어. 좀 객관적이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거잖아, 포스 같은 거. 그러니까 포스충들이 있어요, 포스충들. 그러니까 우승을 존나 많이 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그게 짱 그런 마인드가 있어. 근데 저는 약간 좀 객관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승률 높은 사람이 잘하는 거죠. 아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네. 제가 또 승률 70%거든요. 포스죠. 아까 봤죠. 아까 봤죠. 아 근데 보성이 형 디스가 아니라 근데 솔직히 맞아. 솔직히 이 사회 자체가 1등을 알아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 우승자 대우하는 거 왜냐면 저는 싶어. 제가 우승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아 진짜로. 저도 스타트 때는 또 우승해봤기 때문에 스무세 했나? 아니 근데 너가 스타트에서 전설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짜증나는 게 김민철도 전설이잖아. 맞지? 스타트 다 전설이에요. 아 거긴 대회가 많아가지고 우승자들이 많아. 아 진짜로? 아 이 형 왜 들어왔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아 뭐야? 후손이 형 들어왔네. 아니 이 양반 술 취했냐? 어? 아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아 나 진짜 이 양반 지금. 와 가지고 고고 이지랄하고 앉아 있네 진짜. 아니, 전달이 안 돼. 아니 왜 이러냐 진짜로. 아니 호선 씨 튕기셔서 3경기로 되셨어요. 예? 아니 술 취하셨어요? 나 진짜. 아 술 취했다. 아 그냥 어 야 아 잠시만 그냥 이 경기 먼저 해야겠다. 아 못 본대. 아 그냥 이 경기 먼저. 어? 윤중이 형 괜찮아. 아, 옷 본다는데, 옥선이 형은? 아니, 씨발, 그리고 뭐야. 어, 아니, 잠시만, 윤철이가 안 들어온다. 그럼 잠시만. 죄송합니다, 형님들. 더 한 번만 스무스 해줄게요. 어, 네. 스무스하게. 윤철이가, 컴퓨터가 튕긴 관계로. 윤중이 형, 3경기 대기해주세요. 2경기부터 바로. 아 괜찮아 어차피 린지 형 린지 하고 있어. 어 어차피 린지 러시 좀 하고 계세요. 린지 러시 좀 하고 계세요. 린지 러시 좀 린지 러시 좀 하고 계세요. 오케이 자 두 분 다 올라오시고요. 어.